2012년부터 FIA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여서 WEC라고 하는 이 대회에는 르망 24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르망 24시 레이스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8년부터 스포츠 프로토타입들이 경쟁하는 르망 24시의 최상위 클래스인 LMP1 클래스에 토요타만이 유일하게 팩토리 팀으로 참여하고 다른 자동차 대수사들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기술은 가솔린과 디젤이란 내연기관 시대에서 하이브리드를 거쳐 전기차 시대를 향하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르망 LMP1 클래스의 스포츠 프로토타입 레이스카도 이런 흐름에 따라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거쳐 현재는 하이브리드 동력 계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관련 기술과 충전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사라지게 될 기술이고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사이의 가교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제조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모든 제조사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전망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보다는 전기차 기술 개발에 자금 투자를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하이브리드 스포츠 프로토타입이 참여하는 르망 24시 레이스와 WEC 대회를 떠나게 되었고 포뮬러 2와 같은 전기차 레이싱으로 발길을 옮겨갔습니다. 르망 24시에서도 포뮬러 2처럼 전기차가 도입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길어야 2시간 전으로 진행되는 스프린트 레이스에 비하여 24시간이란 기간 동안 레이스가 진행되는 르망 24시와 같은 내구 레이스에서는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와 충전 시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재의 전기차 기술 수준은 아무리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하여도 5분 충전에 100km 전후, 15분 충전에 400km 전후의 주행거리를 달성하는 정도입니다. 아울러 배터리 용량과 충전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와 연구가 집중되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예상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르망 24시의 경우 24시간 동안 5000km 이상의 거리를 달려야 하는데 전기차를 레이스카로 사용한다면 24시간 중 적어도 3시간 정도를 충전 시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0.02초에 촌각을 다투는 레이스에서 주기적으로 피트인을 해서 몇십 분씩 충전을 해야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2대의 차를 갈아타면서 번갈아서 충전하는 방식이나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식도 논의되었지만 24시간 동안 달리면서 스피드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함께 겨루는 르망 24시에서 동력계통의 핵심 부품을 계속 교체하는 것은 내구 레이스의 취지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전기차이지만 빠른 충전이 가능한 수소 전기차가 대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임 수소 전기차라고? 근데 수소차가 전기차였어? 난 LPG처럼 수소를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충전된 수소를 분해해서 전기를 생성하고 그걸로 전기모터를 움직이는 전기자동차야. 수소 전기차는 전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깨끗한 물만 생성되고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도 있어. 그리고 배터리 대신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서 전기차보다 수소 전기차가 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지. 오, 그렇군. 근데 현대기아도 수소전기차 개발하지 않냐? 그럼 드디어 현대기아도 르망 24시에 진출하는 건가? 수소전기차는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충전 관련 문제가 없기 때문에 르망 24시의 레이스카로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중에 어떤 것이 미래 자동차의 대세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제조사들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제조사들이 수소 전기차보다는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를 레이스카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르망 24시를 떠나간 제조사들의 발걸음을 돌리기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르망 24시 레이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가 아닌 또 다른 흐름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더욱 높은 성능의 슈퍼 스포츠카를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슈퍼 스포츠카의 성능을 더욱 높여야 하였는데 나날이 강화되어지는 환경 규제로 인하여 2010년대 초가 되면서 더 이상 내연기관만으로는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출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슈퍼 스포츠카 개발에도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시키게 되었고 결과 슈퍼 스포츠카를 넘어 하이퍼카라고 불리는 1000마력에 육박하는 성능의 자동차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포르쉐 918 스파이더가 짱이지. 아니거든. 페러리의 라페라리와 맥라렌의 P1이 울트라 짱이야. 스포츠카는 후륜인 거 몰라? 사륜인 거죠. 언제적 이야기야. 지금은 사륜이 대세거든. 웃기시네. 내기할래? 좋아, 내기해. 뭐 걸 거야? 500원. 500원. 장난해. 묶고 더블로 가. 그리고 2010년대 말에는 하이퍼카의 성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의 자동차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F1 레이스카의 엔진이나 르망 24시 스포츠 프로토타입에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된 하이퍼카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르망 24시는 레이스카의 기술이 적용된 하이퍼카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레이스만을 위한 스포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레이싱을 하던 기존의 방식을 대신하여 양산 판매를 목적으로 이미 개발되고 있는 하이퍼카를 레이스카로 개조하여 사용한다면 레이스에 투입되는 비용을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이퍼카를 활용하여 제조사들의 레이스카 개발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많은 제조사들이 르망 24시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역시 뭐든 돈이 제일 중요하지. 자본주의잖아. 자동차 제조사들은 레이스를 통하여 자사의 기술력을 뽐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값비싼 하이퍼카의 마케팅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르망 24시 레이스가 포함된 WEC 대회는 2020년 시즌부터 가칭 하이퍼카 클래스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하이퍼카 클래스 참여를 확정하였고, 에스턴 마틴, 메르세데스 벤츠 등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심을 보이며 르망 24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제 맨날 말로만 이 차가 짱이네 저 차가 짱이네 못하겠네. 어차피 못 사는 하이퍼카들 구경이나 실컷 해야겠다. 팝콘 한 박스 미리 사둬야지. 이렇게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위기를 맞이한 르망 24시는 결국 해결책을 찾아내었고 100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80년대 중반부터 슈퍼스포츠카와 고성능 GT카들이 대거 양산되면서 사람들에겐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레그레이스뿐만 아니라 양산 스포츠카 중에서 정해진 거리를 누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가라는 스프린트 레이스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싫어요 누르면 되나요?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짜인데 좀 해주자. 불쌍하네. 감사합니다.